죄를 지은 놈은 늘 당당하다.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죄값은 늘 무겁다고 소리치고 반드시 갚아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보복을 예고한다. 고통은 반복되고 도망치는 쪽은 언제나 피해자들이다. 그래서 난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사라지게 한다.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고. 아니, 낙원은 있다. 이곳이 바로 피해자들의 자발적 실종을 도와주는 업체 이사원큐다. 나는 이곳의 리더 최강훈이다. 그리고 난 유능한 동료들과 함께한다. 의뢰인 진해정 26세. 2007년에 있었던 유한납치 사건의 피해자이자 생존자예요. 가해자 김봉욱이 출소하고 난 후부터 보복성 협박 문자를 받고 있고요. 보복? 웃기지도 않네. 잘못은 지가 해놓고 억울은 무슨. 양심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나? 그래서 의뢰인이 원하는 게 뭔데? 영원한 실종이요. 가해자 김봉욱이 다시는 못 찾게 해달래요. 그거야 뭐 우리 전문이네. 그래서 뭐부터 하면 돼? 먼저 실장님은 혜정 씨 개인정보 데이터부터 전부 지워주세요. 협박 문자 발신지도 따주시면 감사하고요. 오케이. 근데 자꾸 딱딱하게 실장님이라고 부를 거야. 편하게 부르지. 예를 들면 누나? 동욱이는 2007년 사건 조서 파일 찍어서 보내줘. 아 이건 언제 해도 심장 쫄려 죽겠네 진짜. 나 잘리면 네가 책임져야 된다 최강훈. 여진 씨는 전 알아서 잘하는 중입니다. 본인 몸이나 잘 챙기세요. 몸으로 때우는 사람이 제일 힘들지. 우리는 의뢰인의 안전한 실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. 그리고 그들 역시 살인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. 혜정 씨가 사라졌어요. 내가 너 때문에 16년을 썩었는데 네가 감히 도망을 쳐? 남의 인생을 망쳐놨으면 책임을 져야지. 찾았다. 너야말로 건드리지 말아야 상대를 건드렸으면 이 정도 각오는 했어야지! 고맙습니다. 이제 진혜정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. 대신 새로운 이름으로 잘 살아봐요.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요.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형을 끝낸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들이다.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았다. 그런데 속보입니다. 보복범죄를 예고한 후 피해자를 납치한 김씨가 오늘 새벽 구치소에서 목을 매 사망했습니다. 가해자 김봉욱이 죽었다. 복수를 계획할 정도로 삶의 의지가 강했던 그가 자살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다. 이사원큐를 찾아오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수록 의문은 더해졌다. 의뢰인을 쫓는 가해자들이 모두 1년 전 살해당한 내 여동생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.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? 범인이 한 놈이 아니란 건가? 그리고 그 놈이 다시 나타났다. 우리를 찾아오는 의뢰인들의 목숨줄을 친 채로. 동생을 지키지 못했던 지난날과는 다르다. 이번엔 반드시 지킨다.